안녕하세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채널 다다스튜디오입니다. 동생들도 뭐 알다시피 몇 년 전부터 버질 아블로의 오프화이트, 그리고 제리 로렌즈의 필 오브 가드, 서브랜드로 또 이센셜즈가 있고요. 이러한 디자인들의 리딩으로 하이엔드 스트릿 룩이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원마일 웨어가 꾸안꾸 룩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스웻팬츠, 스웻셔츠가 꼭 있어야 되는 마스트잇 아이템이 됐죠. 문제는 조거 팬츠, 조거 셔츠 어느 브랜드를 사냐 라는 게 문제예요. 잘 골라야죠. 가성비 있는 아이템으로 잘 선택해야죠. 2주 전에 내가 10대 20대 가성비 좋은 캠퍼스 룩 스웻셔츠를 추천했고, 영상 걸어놓을게요. 위에다가 한번 보고. 오늘은 20, 30대를 위한 스웻셔츠, 스웻팬츠 제품 추천과 스타일링 코디를 추천할게요. 한번 봐요. 원마이웨어, 이따 말 그대로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도 괜찮은 룩, 꾸안꾸 룩이죠. 스웻셔츠, 스웻팬츠가 일상복이면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았죠. 코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꾸안꾸 룩, 남친 룩, 캐주얼 시티보이 룩, 이렇게 모든 룩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내가 오늘 소개시켜줄 브랜드를 알게 된 건 2016년에 신세계 강남 매장에서 팝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나는 이게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브랜드더라고요. 벌써 횟수로는 16, 17, 18, 19, 20, 21, 6년, 6년 됐네요. 벌써 내가 알기로는 원단, 핏, 퀄리티 이 세 가지로 기본에 충실하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엔 이 브랜드스러운 미니멀한 레트링 그래픽과 컬러로 기본 플러스 something new 플러스 퀄리티를 잘 섞어서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아이템들이 꽤 있더라고요. 소재는 폴리와 커튼을 믹스해서 구김이 덜 가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항균성과 수축육을 고려해서 엔실이라는 가공된 실로 제작했네요. 이 브랜드는 바로 에이카 화이트예요. 터치감은 만졌을 때 고실고실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드라이하면서 쫀쫀해요. 프렌치 테리는 원단을 보면 잘 보이려나? 보이죠? 이렇게 결이 나 있죠? 이렇게 사선 형태로 보이죠? 이런 니트 종류를 프렌치 테리라고 그러는데, 프렌치 테리의 원단 특성이 땀 흡수력과 신축성이 좋아서 스포츠 캐주얼 쪽에서 많이 사용하죠. 두께감도 적당해서 내가 생각할 땐 사계절 다, 겨울에는 이너로도 입을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는 두께예요. 핏은 루스 핏을 원해서 나는 110을 샀고, 입으면 이런 핏이에요. 이게 지금 보다시피 여기까지 한 1인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숄더에서 이게 딱 루스핏 느낌이죠. 루스핏을 원해서 나는 110을 샀고, 이게 또 안에 마감 있죠. 이 마감도 한번 봐봐요. 마감들도 깨끗하게 잘 됐어요. 마감이 러브라인인데 마감도 깨끗하게 잘 됐고, 립은 보면은 립의 수축률이죠. 립의 수축률도 적당해서 이렇게 티셔츠를 냈을 때도 레이어링을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또 싫으면은 이걸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이게 허리 골반에서 더 이상 내려오진 않아요. 딱 걸릴 정도의 수축률을 가지고 있어서 립의 수축률도 아주 적당하고, 단지 요게 티를
찾자면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메탈 부분 있잖아요. 후디에 메탈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퍼하고 색깔이 맞아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고급스러워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아일렛 있잖아요. 이 아일렛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요. 이게 좀 더 얇은 것도 있거든요. 블랙으로 저 영상 올려줄 텐데 이게 너무 두꺼워요. 이게 오게트예요. 그리고 브로커드 이렇게 묶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맨 처음에는 좀 거슬렸거든요. 모든 후드에 다 저렇게 사용하니까 에이카 화이트만의 감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스웨트 셋업을 입으면 꾸안꾸 룩으로 딱이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룩을 또 요즘 좋아하고 편애들 하죠. 셋업을 입었을 때는 티셔츠 레이어링이나 액세서리로 센스 있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죠. 또 상하이 컬러를 다르게 했을 때도 세련된 코디를 연출할 수 있죠. 무채색 이런 그레이 컬러의 장점을 잘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하나 주는 코디를 추천해요. 레터링 그래픽은 이번 SS 테마에 키워드를 쓴 것 같은 짧은 그래픽 레터링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후드랑 이 아마 크루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데이 오프 이렇게 있고 데이 오프 참 만나는 말이 좋아서 어감이 쉬는 날 그리고 그린 포인트가 좋아서 구매를 했고요. 풀 밸런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픽 요즘은 무지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있는 걸 몇 가지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픽 있는 스웨셔스의 또 좋은 점은 거기에 있는 컬러를 딱 뽑아서 포인트 컬러를 쓰면서 뭐 액세서리 신발 모자 컬러와 이렇게 깔맞춤 해서 포인트를 주면서 센스 있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훨씬 영해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지보다는 그래픽 있는 스웨트셔츠가 더 마음에 들어요. 후드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후드티 풀오버가 주는 감성은 영한 스트릿 캐주얼 쪽의 룩을 보여주고 실용성 있는 후드 집업은 워크웨어, 아메카지 뭐 그런 룩들도 만들어낼 수 있죠. 에이카 화이트 집업 후디 가격은 69,000원. 지금 5% 자사몰에서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솔드아웃 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제 추론은 하겠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후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드의 각이죠. 후드 사이즈도 여유있게 덮어져서 좋고요. 후드를 두 겹으로 만들어서 완성도도 높이고 토이 지퍼가 있어서 스타일링 연출하기 좋아서 저는 그 부분이 마음에 들고 후드 집업을 입었을 때 묵직함이 느껴지는 게 간절기 봄 가을에 아우터로 딱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만약에 동생들 중에서 후드가 없어서 산다고 그러면 그레이를 추천하고 네이비도 세련된 기본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비나 그레이 중에서 선택하는 거 추천해요. 아무래도 블랙은 먼지가 많이 붙는 단점이 있죠. 근데 사실 가장 많이 있는 게 블랙이지 않을까요? 나도 블랙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맨 처음에 산다면은 기본 컬러인 그레이, 네이비, 블랙 네 세 중에 하나 추천합니다. 아주 퀄리티 좋고 69,000원 가격도 괜찮고 가성비 좋은 후드 집업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래픽 스웨셔츠를 하나 입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레터링 그래픽은 꾸안꾸 룩과 시티보이 룩에 미니멀한 레터링 그래픽을 사용해서 내가 생각하던 부담없이 소화해내는 레터링 그래픽인 것 같고 또 그래픽 컬러에 맞춰서 코디를 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스웨팬츠는 65,000원. 스웨팬츠 핏은 레귤러 핏으로 딱 맞는 핏보다는 약간 여유로운 핏이 요즘 트렌드에 맞고 더 세련돼 보이니까 약간 여유롭게 입는 거 추천해요. 너무 딱 맞으면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스포츠 느낌이 나는 핏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것도 폴리와 커튼 혼합사니까 무티가 덜할 거고 핏은 기본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만 업해서 가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밑단이 일라스틱 밴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밑단은 재원단으로 조그 팬츠 마감을 해서 이 디테일이 립으로 마감된 스웨어 팬츠보다는 스타일링하기 좋은 디테일이에요. 오늘은 꾸안꾸 코디를 추천하면서 에이카 화이트 스웨셔츠 스웨트 팬츠를 추천해봤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Peace out!